오늘은 집에 이렇게 재료들이 있어가지고 빵이랑 어떻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정도는 아닌데 제 음식 특징이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애슐리를 완전 조지러 갑니다. 오늘은 그냥 계획된 폭식이에요. 오늘 완전 접시를 조져보려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최대한 핫핑크립을 바른 이유가 핫핑크 그 색소라고 하나? 그게 좀 착색이 잘 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먹어도 지워지지 않는 립인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려고 발라봤습니다. 오늘 춥다 그래서 양털 자켓에 양털 후드를 또 입었는데 완전히 뭐 양이 아니라 북극곰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가볼게요. 이거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제가 몹쓸 성대모사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하지 말래요. 저희 지금 to some place. 자기 진짜 부끄러워한다. 나? 되게 숨고 싶지. 무슨 플레인 요거트 드링크라는 걸 시켰는데 수삼에서 이건 시키지 마세요. 눈 오는 거 보이세요? 오늘 2018년 첫눈이 내리는데 첫눈이 엄청 많이 오네요, 진짜. 오늘도 밥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코트 입었어요. 추워서. 샤워 룸바로 땡겨가지고 딘타이펑이었어요. 이거 제가 홍콩에 있을 때 먹었던 거거든요. 아, 이걸 보면서 먹어야 되네. 자, 이거 씹으면 팍 터지니까 좀 뜨거울 거 조심해서 먹어야 돼. 쫙 찢어서 국물을 먼저 약간 다 안에 있는 걸 먹고. 와, 나 고추를 근데 많이 못 먹어서. 고추 좀만 뺄게. 고추기 술안 먹었는데 해장하는 것 같아. 흉내 사냐고 그랬지? 오, 유튜브 채널 많이 나왔네. 타이다는 없을 거야. 콜라네. 다 아는 거야. 얘 던져버려. 이 제작자한테 별로 안 좋겠다. 제목을 이거 한번 해보려고. 나 지금 회복 모드야. 아이고 죽겠다. 아프? 사실 시원해. 시원해? 이거는 레모네이드 스무디를 시켰습니다. 중독되지 않아? 어. 그지? 약간. 이 신맛에 중독돼.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 김치전. 여러분, 오늘은 저녁에 잠깐 친구들 만나서 요거 네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친구 퇴근했다 그래서 데리러 가려고요. 그럼 안녕. 난 뭐든 먹을란다. 한번 스키다시 같은 거 있는 택시를 써주라. 오, 미안해. 깜놀. 오랜만에 여기 동네 초밥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내가 인스타에서 본 거는 오리지널 햄 샌드위치였는데 햄치즈 샌드위치가 100원도 비싼 이유는 뭘까? 치즈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들어갔잖아. 아, 이거 햄 샌드위치야. 아, 아 진짜. 이거 먹을까? 그래, 햄 그래. 치즈 두 개 먹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 딸기율 세 개? 그래. 그래. 과연 무엇을 과연 과연 누구 것이 될 것인가. 아, 거절당했어. 난 거절당했어. 친구가 세컨달콤 좋아하는데 친구네 집에 가게 돼가지고. 아 맞다 괜찮아. 지금 이거 새콤달콤 한 박스 샀어요. 그냥 친구한테 주려고. 여러분 여기 친구네 네일하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 스티커들도 있고 여기 네일 있고. 나 보라 요거랑 요거랑 포인트로 요거 뜯으니까 이렇게 키 새로운 노래 틀어볼게 내가. 오늘은 키의 새로운 노래가 나온 날입니다. 센 척 안 해?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아 센 척 안 하고 니한테 다 져주겠다. 어 그냥 너 보고 싶다 나 그냥 센 척 안 할래. 아. 이런 뜻이었어. 허세 안 버리기 니 좋아하는 거 다 티내겠다. 그러니까 너 이별 후야. 왜 꺼졌어? 그냥 데이터 안 터지나 봐. 어머 어머 갑자기 나오네. 되게 깍꿍 이러면서 나오지 않았어? 깍꿍 깍꿍 자기 살아있다는 듯이 득달같이 나오네. 깜짝이야. 와우 해경롱한데? 완전 우주 네일인데 진짜? 거기 올리브 있냐고 한번 물어볼게 내가. 올리브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더라. 바를수록 야이씨 진짜 이쁜데? 이거 어디 네일이야? 웨이크메이크 거지? 웨이크메이크 거 네일건 네일건 글리터 블랙 25번? 그니까 다 마트에서 보면은 사서 먹는 사는 것보다 훨씬 쌀 거 아니야. 아니 어 밖에서 먹는 거보다. 그게 아예 세트로 나오더라고. 야채랑 같이 해가지고 맞아. 진공으로. 맞아. 그냥 붙이고. 겨울겨울하다 이거. 그치 이쁘긴 이쁘다 이거. 이게 딱 젤네일 그거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떼내면 되더라고요. 쫙 밀어야 돼. 쭉 앞쪽 아니 되게. 근데 어. 이게 좀 따고 이게. 아 넘치는 거보다는 그냥 이게 나. 그래, 살짝 하는 거. 맛있긴 맛있는데 햄 없었어도 더 맛있어. 동네 빵집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딱히 막 뭔가 엄청 유명한 이유는 모르겠어. 특별한 느낌.